여기 우리 새속과 감귤농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농장 체험도 할 수 있지만 네. 뭐 또 좀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볼거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네네. 여기 새속과 감귤농장이니만큼 네. 주변에 새속과 해변이 네.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 2-3분 거리에 걸어서. 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새속각이 소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네. 냇물하고 바닷물이 그렇죠. 만나는 지점입니다. 각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그쪽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농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네. 그런 농법을 했었는데 이게 상수도가 이게 네. 시설되면서 네. 이제는 농장마다 다 수도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여기 농업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담장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오면서 제가 저 앞에서 수국에서부터 네. 내내 이렇게 보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새속과 감귤농장에는 이 아름다운 이 담장과 또 이 아주 달콤한 이 노직 조생귤과 또 혹시 또 뭐가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담장이 아름답다고 해서 저희도 내일부터 더 자세히 관찰할 거고요. 특별한 거는 없고 여기 북쪽으로는 또 한라산도 맑은 날은 보이고 그리고 담장에 또 마삽들이나 이렇게 제주어로 모람이라는 거 이런 거 네. 보면서 저희들이 네. 못 느끼는 네. 이런 제주의 정취를 네. 한껏 느끼실 것도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여기 말고 또 해변 쪽에도 뭐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새속각 해변 쪽에는 네. 그 넓은 해변이 멋있게 펼쳐져 있고 그 네. 새속각의 그 비경이 네. 아주 유명해서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주 여행 오실 때 꼭 그 새속각을 네. 경유하고 가십니다. 네. 여러분들 새속각 감귤 농장에 오게 되면요.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이 감귤 체험도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담장도 볼 수 있고요. 바로 근처에 새속각이라는 관광 명소와 해변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넓은 해변까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레길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올레길 걷는다는 생각으로 한 번쯤 저희 새속각 감귤 농장에 오셔서 감귤 체험과 아름다운 자연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